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래맘입니다. 요즘 대형맘들 엄청 바쁘시죠? 엄청 바쁘시죠? 본가리에다가 집안에 있던 거 꺼내고 다이 선반 정리하고 하우스 정리하고 너무 바쁘실 텐데 저도 올 봄에는 이제 흙은 90리터나 만들어 놓고요. 올 봄에는 본가리는 하나도 안할 거야. 근데 흙은 있어야 된다. 어차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흙은 있어야 된다 하고서는 바꿔 만들어 놓고서는 분갈이 안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는 분갈이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하나를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하고 싶고, 또 하나가 하고 싶고, 또 하나가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요. 아이고, 분갈이를 거의 다 손을 다 댔네요. 여기 이제 요미 앞에요. 요 아이들 요 앞에 몇 개는 지금 손안 대는 애들이 요 여기 마커스는 지난 가을에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요는 논에반스 얘는 철화는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얘도 오늘 또 손을 댈까요? 그리고 요거는 홍등도 지금 어떡할까 하고 있는데 좀 다져야 될것 같아서 안 해줄까 싶고요. 요는 핑클루비도 예쁜 화분에 심어줄까 지금 생각 중에 늘 그렇습니다. 한두 개 손을 대다 보니까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 없이 처음부터 이제 분갈이를 하게 되는데요. 요 라울도 분갈이를 했죠. 요 블루예쁜은 이제 가을에 한 아이라서 안 하고 될것 같고요. 여기는 지난 봄인가 우리 집에 온것 같아서 딱 1년이 된것 같아서 분갈이를 해줄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러블리노즈는 아직 분갈이하고 나서 자리를 이제 잡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로치는 이거 새꾸를 어떻게 야무지게 많이 내는지요. 새꾸가 진짜 야무락지게 나고 있네요. 그렇고 에케문스톤도요 지금 6두 군생 원래 7두였는데 푹 하나 올라온 거는 떼고 7두였는데 6두로 됐는데요. 얘거는 지금 예전에 해주려고 하면 분갈 화분이 없네요. 화분이 진짜로 엄청나게 커서 그렇고 또 화분을 큰 데다 키우면 아이가 더클것 같고 분갈이 하지는 1년이 넘었고 그렇고요. 러블레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부케 같죠? 부케. 그리고 요거는 아르제하고 요 멜로디도 분갈이 했는데 색감이 빨갛게 들고 있고요. 요 밑에 헤라도 여기 있고요. 저기는 모랄비. 얘가 둥근잎빛이 우리가 칠렐레 팔렐레 하고 있죠. 이게 참 우리 집에 집안에서도 웃자란 게 없었는데 얘 하나가 좀 칠렐레 팔렐레가 됐어요. 그래서 적심을 할까 어떡할까 이러다가 적심하면 또 예쁘게 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분갈이를 해서 저렇게 어저께 분갈이해서 저렇게 놔뒀고요. 이 아이는 쿤베라는 아이인데 여러분 쿤베 보셨나요? 처음 볼것 같기도 해요. 쿤베라는 데 진짜 야무지게 컸죠. 야무지게 쿤베라는 아이고요. 여기 아이들은 이제 우리 집에 온지 며칠 안된 아이들 요 공룡알료 부화해서 요 놔둔 애들이죠. 추비리스도 이제 뿌리를 많이 손을 안 대고 바짝 말라서 왔어서 이제 물을 소독하는 물은 조금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아직 자리는 안 잡았겠죠. 어저께 보자. 요 물이 어떻게 되나 한번 봐야 되겠어요. 요것이 뭐냐 하면 지원습독이에요. 요 지금 지원습독인데 여기다 요렇게 꼽아보면 물이 하나도 없다. 물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네. 이제 물을 좀 여기도 소독물 들어가서도 물이 전혀 없다 그러네요. 그러면 요것도 보이시다. 요것도 물이 전혀 없다네요. 그러면 아이들을 물을 이제 요 아이들 며칠 됐으니까 물을 한번 줘야 될것 같고요. 요것도 밤톨같이 솔방울같이 진짜 예쁘네. 나노꾸미니는 주로 군생으로 막 이루죠. 군생으로 이루는데 요 아이도 진짜 동글동글 솔방울같이 예쁜데 분갈이를 했으니까
이제 연은 한 2주, 1주 넘어간 것 같아요. 얘도 뭐 물이 없지 싶은데. 전부 물을 조금씩 줘야 되겠네요. 줘서 이제 자리를 잡게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아이시그린은 분갈이 해놓고 나서 이렇게 색감이 드는 거 보세요. 진짜 이 모습이 예뻐요. 단단한 모습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또 지금 천물을 저는 위로 두지 말고 저면을 살짝 해둘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따 달래 산책을 갔다 오고 나서 저면을 살짝 해야 되겠어요. 완전 물이 차기 전에 차지 않게 푹 담그는 게 아니고 살짝만 저면을 좀 해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스타, 제스타는 진짜 언제 봐도 환상적으로 예쁜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큰 군생은 잘 없더라고요. 제스타가 예뻐서 하나가 더 키우고 싶은데 진짜 그렇게 큰 군생은, 요렇게 잘생긴 군색이 잘 없더라고요. 오늘 어처라도 이제 분갈이 해놔서 지지대를 해준다는 게 아직도 못해주고 이렇게 있고요. 저쪽에 또 저쪽에 뒷곁에 있는 아이들인데 국민이들 이렇게 이제 자리를 예쁘게 잡고 있고요. 이쪽에는 또 창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쪽에는 창들이 있는데 그저께 왜 쪼꼬미 방 있잖아요. 밭대기. 그 밭대기를 만들어서 여기다 햇빛을 조금 받는데, 아이고, 색감이 들었어요. 참 떨망떨망해졌어요. 그죠? 이거 이제 이틀 3일째, 오늘 3일, 이틀 지나고 이제 3일째 들어오는데, 이쪽에는 이제 셀브로도 우리 집에 오자마자 물이 차갖고, 이제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요도 심어놨어요. 자리 잡혔죠. 요는 기비를 3도짜리인데요. 입구를 하나예요. 기비를 제가 요 하나하고 여기 하나하고 기비를 입구했는데, 창은 입구를 하면 두세 달 걸리거든요.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 다행히 입구가 돼서 요거는 기비하고 요 두 개가, 요거는 3두짜리가 되고 요거는 1두짜리 이렇게 입구를 해놓은 거고요. 요 아이는 헥트가 온 지 한 달쯤 돼가네요. 그러는데 물이 차서, 오자마자 물이 차서 입장을 계속 떼내다가 안 돼서 말렸어요. 말렸어요. 이제 여기다가 뒀고요. 서박힌 요것도 이제 좀 키우려고 자리를 못 잡더라고요. 너무 통통한 어린애들 오면요, 자리 잡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삐쩍 말라? 그런 애들은 자리가 오히려 쉽게 잤는데, 너무 통통한 애들은 아마도 물을 많이 먹고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니까 말리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일단 너무 통통한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올 때는 조금 한 며칠 말려서 심는 게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그런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비비안도 있고요. 델사벳이고요. 오늘 알반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레더, 데몬, 금하고, 여기는 헥터 젤리가 여기 하나 있고요. 저는 술란 스페셜, 그리고 요거는 가이아를 또 입고를 했더니요. 쌍두가 이렇게 나란히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산호수고요. 요거는 발렌티노라는 아이고. 요 밭대기에 놔뒀더니 떨망떨망하니 아이들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 잡아서 크면은 예뻐지겠죠. 여기는 또 요나스 코리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피로즈, 달총잎네 이피로즈인데 왜 이렇게 상처를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물이 들면 팍 핑크로 엄청 예쁘게 물이 드는데, 그리고 요 연화도 핑크로 엄청 예쁘게 물 드는데 요렇게 있고요. 이거는 사과꽃인데, 한때는 요 사과꽃이 1두에 만원씩 이렇게 엄청 비쌌는데, 요즘은 사과꽃도 엄청 싸고 예쁜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루다처럼 색구가 그렇게 나오는데, 루다하고는 입장이 많이 다르죠. 조금 통통하니 하면서 입장이 좀 큰데, 자고 나올 때는 또 젤리같이 자잘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쪽에 아이들도 이제 창들 다, 우리 집에 원래 창들이 다 이렇게 작은 애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는 애들이에요. 저 앞에, 앞쪽에 큰 애들도요. 여기는 콩지파치하고 벨루스, 이거는 벨루스인가요? 벨루스던가? 벨루치. 벨루치하고 요 콩지파치, 요는 명장, 달사벳이 있고요. 요는, 꽃젤리가 있고.
여기는 이제 레이첼, 레이첼, 루나 솔라. 이쪽에 불꽃도 있고요. 이쪽엔 또 몬스터도 있고 백야. 달총이는 처음에 올 때 엄청 예뻤던 아이를요. 제가 땅에다 떨어뜨렸어요. 화분을. 그래서 순환을 당해서 이제 크겠죠. 이렇게 클 것이고요. 요 밑에도 또 보면 순정이 이렇게 빨갛게 됐어요. 어저께 시들하길래 밤에 살짝 물을 줬더니 딱 아침에 만져보니까 땅땅해졌네요. 뿌리를 잘 잡았나봐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맑은 가이아 하고 여기는 오키드 스타검도 있고요. 여기는 제이드 스타검이 돌기가 엄청 나왔어요. 돌기가 엄청 나왔어요. 이렇게 있고요. 어느 마리아 검도 있고 여태는 봉황 조세핀 있고 저쪽에 또 아이들 뒤에는 뭐 블랙 다이아도 있고요. 제이드 스타도 있고 또 요 밑에서 보면요. 요 밑에 보면 원더우먼도 있고요. 세나레, 요는 세나레라는 아이고 카시오 조건이고 제이드 스타 스페셜하고 봄 활짝 보셨나요? 얘는 봄활짝이라는 아이예요. 봄활짝. 이렇게 있고요. 코델리아도 있고. 수정마리아는 색감 들면 진짜 예쁜데 수정마리아는 철화가 잘 돼요. 지금 쌍도 하나 하고 철화가 됐는데 원래 쌍도였는데 철화가 돼서 엄청나게 커서 다 잘라서 다른 사람 보내고요. 저는 이제 조금이 두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큰 애들 다 보내버리고 요는 아톰이고 요거는 또 이제 연두장미금이고 여기는 주석 마돈나 금 이렇게 있고요. 요 라탄 아니다 요거는 모르겠다 하고 요거는 블랙 아이즈 요 페마 많이 컸죠. 엄청 조금이 왔었는데 페마가 많이 컸고요. 그렇게 해서 페마도 저 밭대기다 옮길 걸 그랬어요. 좀 키우게. 그래서 밭대기에 있는 아이들하고 여기는 창 쪼꼬미들, 우리 집 쪼꼬미들 여기다 지금 다 갖다 놨죠. 여기는 이제 여름에도 여기서 크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여름 되면 색도 빠지고 또 해가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름에 해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 또 성장등을 해놨기 때문에 여름에도 여기서 키울까 싶어서 여기서 지금 해놨고 있는데 글쎄 또 마음이 변할까는 모르겠죠. 그래서 하여튼 요 조꼬미들 밭대기도 이렇게 야무락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뒷곁에 아이들 국민애들 거의 다 분갈이가 돼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요즘 많이 바쁘시고 또 오늘은 한주 시작 월요일인데요. 한주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